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엔 날카롭게 헤딩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혜영. 자, 김혜영 선수가 결국에는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헤딩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71분 선취 득점 김혜영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공격 지역의 선수들이 아니었고 수비 쪽 이 센터백 역할을 했던 김혜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혜영은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킥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던 경주한 수원.